안녕하세요. 이야기 꿈입니다. 묘목 심기. 사실은 이 사무실에서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나가야 되니까, 안 하려 했으나, 지금,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. 일단은, 다섯 종류, 여섯 개를 했는데, 한 가지 가장 간단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요. 일단은 기존에 흙, 소독한 거요. 여기 지금 화면이 안 보이네. 소독한 거를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놓고.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나른 마사토를 넣고, 겨우내. 바람에 뭐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좀 이랬나 봅니다. 소독한 흙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상토도 넣고요. 원예 상토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니까 믿고 쓸 수 있겠죠. 원예 상토 넣고요. 펄라이트 좀 넣고. 담고 액체 상태의 소독약으로 가위. 뿌리는 거는 찍찍 뿌리면 되고요. 이거는 이렇게 해서, 이거 제일 작으니까, 뿌리를 좀 자르고요. 담아봐서 아직 이렇게 하니까, 그럴 때는 저의 다른 분갈이를 봤다면 아시겠지만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. 뿌리에 닿지 않게 흙을 더 담고요. 그리고 다듬은 캠벨 포도를 넣어보고,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또 넣어요. 그렇게 넣고 다시 흙을 넣고 상토, 마사토, 펄라이트 섞인 걸 넣고 포도를 넣고 캔들 포도를 넣고 주주에 잘 맞게 넣으면서 흙을 다서 넣어요.
약간의 영양제도 되면서 소독도 되는, 그리고 벌레들이 싫어하는 계피가루. 계피가루를 넣어요. 맨 위에다 놓으면 다 날아갈까봐. 이건 기존에 사용하던 흙하고 약간의 상토와 그 펄라이트를 섞은 거니까 기존에 하던 식으로 여기 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. 그거는 물을 머금지 않았기 때문에. 이렇게 담고요. 물을 줄 때는 얘를 위로 잡아당기시면서 물을 주세요. 그러면 저절로 뿌리와 그 흙 사이에 공국을 메꾸고 애들이 잘 삽니다. 근데 지금 산 거 캠벨포도만 삽목이고 나머진 다 전목입니다. 아, 산딸나무도 삽목일 수 있겠구나.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다른 분갈이 한 다음에 또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세 번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갈이에 대해서 그 제 경험을 얘기하면 유튜브 이런데, 그러니까 구글에서 다 찾아보면 가을에 심는 게 좋다 하는데요. 가을에 심는 건 땅에 심는 거고요. 그게 좋은 것 같고요. 휴면기 상태니까. 제가 21년도 11월? 12월? 10월? 9월부터 이렇게 사봤는데요. 근데 그때 샀던 것들 중에는 은행 이런 거 다 죽었어요. 물론 살은 것도 있어요. 단풍나무도 살았고 철쭉도 살았고. 근데 철쭉도 또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다시 또 작년 4월에 또 샀던 거고. 그런데 화분에 하는 것과 이렇게 옥상 정원에 화분에다 심는 거하고 그 텃밭이나 무슨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올 때까지 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, 물이 말라서 죽기도 하고 냉해에 죽기도 하고 뿌리가 제대로 발달 안 되니까 어쨌든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작년에 4월과 5월에 주로 많이 샀는데, 5월에 산 것들도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많이 죽었고요. 4월에 산 건 거의 안 죽었어요. 그러니까 4월 이전에, 지금 3월 말, 3월 중순에 심는 게, 그러니까 중순 이후 3월 말 4월 초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작은 텃밭 정원이나, 아니 옥상 정원이나 아니면 1층 상가나 자기 화분으로 심는 거일 때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